2011년 토론토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신작 부문 대상을 받은 한인 1.5세 연극인 최인섭 씨 작품 킴스 컨비니언스가 오는 7월 6일에서 17일까지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최초 한인 수상작으로 더욱 의미 있는 작품 킴스 컨비니언스에 대한 내용 준비해보았습니다. 2011년 토론토 프린지 페스티벌 신작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킴스 컨비니언스는 한인 1.5세 최인섭 씨의 작품으로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한인 가족의 꿈과 희망에 대한 연극입니다. 킴스 컨비니언스는 온타리오 예술위원회와 토론토 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6년에 걸쳐 완성된 작품으로 우리의 실제 생활 속의 웃음과 삶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애절한 면을 완성도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연출자 최인섭 씨는 이 작품이 미래의 한인 세대들에게 타임캡슐과 같은 구실을 하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7월 6일부터 17일까지 배더스트 스트릿 극장에서 7차례 무대에 오를 예정이며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